여기서 오시니까 좀 다르네요. 네. 말씀드렸던 이토 호텔 코익 서울 프로드 선모 100기 숙박권의 당첨자십니다. 김희준 씨 함께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축캉스 이벤트 당첨된 서울 20년차 팬이자 서울 축구 때문에 결혼한 남자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우. 축구 팬이 된 지 벌써 20년차.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동안이라서 네. 20년 차까지 팬까지는 안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사실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네. 이제 예전에 최용수 선수가 뛰던 시절부터 이제 내 경기를 보러 다녔던 걸로 치면 20년 차 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캉스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와, 사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FC 서울을 통해서 결혼에 골인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저도 서울 팬이지만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아내 같은 경우도 서울 팬이었어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 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네, 축구를 보러 가자고 해서 축구를 네. 보러 다니다가 보니 이제 뭐 어쩌다 보니 친한 선후배가 되고 어쩌다 보니 네네 그 다음에 또 연인이 되었고 네 어쩌다 보니 또 결혼까지 네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그 전북과의 홈 경기 있었던 날 그렇습니다. 네. 그날 그 프로포즈를 받으셨다고요. 네. 네. 마침 또 오늘이 전북전인데요. 그때도 네. 전북하고 경기였어요. 와이프한테 먼저 고백을 받았어요. 아마 경기가 끝나기 직전 몰리나 선수가 네. 네, 결승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고백 받고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네. 그 당시에 서울이 경기를 해서 골을 네. 넣어서 이기면 네. 내가 오빠한테 고백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리나 선수 골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데 먼저 고백을 그렇게 훅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어서 네, 좀 놀랐기도 했고 기분이 좋기도 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선물을 드릴 시간인데 그렇죠.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서울 프로즌 서머 패키지 숙박권 좀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죠? 네네. 혹시 그 네. 부인께서 알고 계세요? 네, 어제 바로 연락이 왔을 때 네, 말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네. 네,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상품권을 네. 네, 선물로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누시고 네, 좋은 시간 네, 감사합니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FC 서울 FM 서울 매일 N석에서 응원만 하다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랜 팬이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를 좋아하고 그리고 고현 선수도 팀의 캡틴으로서 중심 잘 잡아주고 있어서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란듯이 다시 잘 반등하는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시즌 말에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C 서울 화이팅!